그 옆에는 센, 닷, 옆에 소방차는 굼. 5단 합체가 되는 제품입니다. 굼은 자동 변신이 되거든요. 오! 아, 나 때는 저 이런 게 없었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영실업의 또봇 시크릿 주주 콩순이의 메카니컬 디자이너이자 10살 김태균의 아빠 김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봇을 주로 제품을 설계했고요. 또봇은 2010년도에 탄생한 국내 최초 변신장차 로봇이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어왔고 올해 새롭게 런칭한 시리즈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을 느끼고 일단 제 아이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아, 저건 아빠가 만든 제품이다 얘기를 할 때도 또 자부심이 있고 뿌듯합니다. 아빠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알았고 별로 감흥은 없었어요. 네, 놀이터에서 놀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습 보면 아빠가 만났더라고는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저 혼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한 적 없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나요. 제가 잘 만들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빠한테 잘 만들었냐고 물어봤어요. 재밌겠다. 그래도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봇 장난감들이 꽤 많이 있네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제품은 저희 또봇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XYZ입니다. 하나 변신한 거 보여드리면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을 하고요. 신기하다.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 하는 멋있죠? 와, 멋있다. 그리고 옆에는 센, 닷, 옆에 소방차는 굼. 이 세 제품이 합체를 해서 5단 합체가 되는 제품입니다. 굼은 자동 변신이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아니, 이게 옛날에는 이게 손으로 직접 수동으로 해서 조립을 했는데 이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되니까 아, 나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 제가 질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이거 만지고 있어요, 회사에. 하나, 둘, 셋. 한 손 어렵다. 손이 작아가지고 한 손이 힘드네. 뭐지 이거? 내가 질 것 같은데? 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이게. 아, 졌다. 이겼다. 아쉽다. 여기를 캐야지. 어깨를 펴고. 어깨 펴고. 빼고 손 주먹 빼고. 이렇게 놓고. 다행이네. 한 손한테 줬어. 한 손한테 줬어. 아니 저는 그래도 안 만든 지 꽤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아빠가 한 손이라니까 이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이겼네요. 아, 라떼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거 지금 같이 아이랑 오랜만에 변신 로봇을 놀아 봤는데 예전에 뭐 장난감 주고 아예 혼자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결도 해보고 변신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